오늘도 은혜는 육아를 하고 있다. 라온이도 많이 컸지만 아직 육아는 은혜한테 낯설다. 은혜의 주근깨가 더 올라온 것 같아서 너무 슬프다. 피부과 예약을 해야... 우리 집 상만 아니 상전이다.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그래, 오늘은 은혜가 먹고 싶은 걸 잡아서 아주 맛있는 요리를 해주자. 난 할 수 있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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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뭐 먹고 싶어? 내가 너 먹고 싶은 거 진짜 다 잡아올게. 청새치. 닥쳐. 밍크고래. 닥쳐. 1m 광어. 닥쳐. 너 쉬운 거 잡으려고 하지. 닥쳐. 소라. 닭. 아, 소라. 알겠어. 바로 잡아올게. 자, 여러분은 소라를 잡으러 왔습니다. 이 소라를 잡으러 왔는데 여기에 박하지도 또 나올 때는 기가 막히게 나온다 그래요. 자, 그래서 소라를 위주로 해서 박하지도 나오면 싹 다 잡아 그 다음에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요 포인트를 소개시켜 주신 분이 계신데 신입 유튜버입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머리를 빨고 계시네요. 머리 빨면서 이 바다, 이 자연을 빨고 있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프로틴 사냥꾼 유익. 예스. 와, 아시는 분 많이 아실 거예요. 율리에스라는 헬스 유튜버인데 헤루즈 유튜버로 전향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같이 소라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님이 소라를 잡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죠? 프로틴. 그렇죠. 최근에 여기서 40마리 잡으셨다고 들었는데. 40마리가 뭐야? 어그로기도 뭐야? 100마리 쳤지. 저번에 또 8운동 한 다음에 40마리 넘게. 여기는 나의 단백질 원천지. 나밖에 몰라. 근데 카메라를 잘 안 보고 얘기하시네요. 거짓말을 하고. 채널명이나요, 형님? 프로틴 사냥꾼입니다. 아, 프로틴 사냥꾼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어, 또 다른 거님 보여주실 거 있어요? 에이! 내가 오늘 한참 와가지고. 아, 자, 그리고 또 특별 게스트인데, 바야흐로 4년 전에 저랑 같이 불가사리를 먹은 영상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후니 형님입니다. 아, 형님 안녕하십니까? 지쳐 쓰러지면. 다시. 지쳐 쓰러지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소울입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오늘 게스트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니 형은 제 결혼식 축하도 또 해주셨고, 끝사랑을 불러주셨어요. 네. 그 사람. 아, 가수 소울 훈의 시선이란 곡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 고. 아, 이거 했어야 돼. 레스 게임. 뭐야. 연애 프로틴. 어, 뭐야. 어. 아. 연애 오랜만에 드세요. 안 먹을래요. 자, 이런 파도 치는데 밑에 소라가 붙어 있대요. 근데 제가 소라를 주로 해가지고 잡은 적은 처음이거든요, 지금. 아, 프로틴 연애 나는데. 어? 형님, 근데 조가통 없지 않아요, 지금? 남자 조가통 필요 없지. 그럼 어디에 챙겨요? 어, 가져올게. 형님이 가지고 오시는 동안 여기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쳐 쓰러지면. 근데 이런 거면 노래방에서 만나죠. 어, 소문이 아니라? 벌써 유명해요. 저요? 네. 동영상 하나도 안 흘렸는데 벌써 유명해요. 그럼 박하지는 이런 돌 밑에도 숨어있기도 하는데, 박하지가 보통 육지에 잘 안 올라와 있고 거의 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 웅덩이 같은 데 보이는 거 있죠. 그런 데를 뒤져보면은 박하지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소라는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물이 빠졌을 때 돌 밑에 낑겨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을 줍줍하는 겁니다. 아, 이런 거. 와, 이런 거 살아있으면 진짜 크기 기가 막힌데. 크기 비교해보세요. 엄청 커져. 천마리 빠져. 뒤진 거야? 헬스장을 가지고 그랬어요, 형님. 우와! 쫄지 마! 절대 방황하면 안 돼! 혼자 잠수수도 있고 쫄지 말라고 하면 형님. 옆에는 편집자분이에요. 피디겸 편집자분. 시험 기간인데 이러고 있습니다. 몇 살이에요? 20살입니다. 왜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누나를 불러놓고 이러고 있어요. 기다려. 어머님 소라 잡아드린다고 걱정하지 마. 엄마가 냄새난다. 그만 잡아. 어머니 원래 밥까지 니가 그렇게 좋아했잖아. 엄마 그거 먹을 것도 없는 거 왜 잡아 오냐. 이거 물이 좀 더 빠져야 되나요, 형님? 물이 빠져야 돼. 이거 막 야, 벌써 한 30마리 잡고 나온 건데. 여러분, 참고로 오늘 추석인데 제가 여기 오느라 7시간 반 걸렸습니다. 기름값 20만원 날렸어요. 개 롯데스. 이 영상 외장하드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 빠져 있어. 아니, 후니 형 오고 계세요. 여기 집에 갈래요. 이거 소라 아니에요, 형님? 어, 야, 소라. 야, 나온다. 야, 나온다 했잖아. 아, 뒤진 거잖아요. 아, 저런 귀여워. 죽은 소라들이 많습니다. 그 말은 살아있는 것도 좀 있다는 얘기예요. 저번에 잡으실 때 같이 오셨어요? 한 번 잡았는데 제가 보기엔 횟집에서 사오시는 것 같아요. 아니, 프로틴 사냥꾼 시작부터 주작이네. 아까 전화했던 거 소라 가서 빨리 와. 아, 이 사람들. 어, 이 사람 다 주작꾼이구만. 아니. 와, 여기 한 마리 나와줬으면 좋겠다. 한 마리가 뭐야? 안 통해야 하지 마. 뭐 만통해, 형님. 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오늘 가까운 수산물실이 어디지? 이거 슬슬 한 마리 보여요? 안 불안한데, 여러분? 운동하러 왔구만. 에이, 아니야. 솔지 언니, 불안하시죠? 무슨 소리야. 저희 애들이 가끔 부끄러움을 많이 타. 근데 오늘 뭐야, 바다의 왕자 해루팡이 왔으니까. 해루팡이 누구야? 헌터팡이 왔기 때문에 이제 꽃단장을 하고 있는 해루팡은 정말 실망입니다, 형님. 율리에스 구독 취소.
이제부터 어, 오케이, 오케이. 벌써 유명해졌는데. 벌써 유명해졌는데. 저 소라 발견했는데 이것도 없을 겁니다. 아하.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참소라예요. 여기는 참소라인데. 뭐야? 거짓말. 잠깐만. 보여주세요. 어디세요? 야! 그다! 소라 나온다 했잖아. 야! 여러분 이것도 참소라인데 참소라 새끼입니다. 이런 거 먹으면 야만인이에요. 맞아요. 제일 축하드려요. 벌써 유명해졌어요. 원, 투, 어차! 롯데다 여러분, 롯데했어요. 이거 들 수 있어요, 형님? 아이, 나 중량 200kg 드는 사람. 와! 이런 거요? 뭐야? 아이씨. 잡았네, 진짜, 심지어. 잡았어요. 진짜 잡았어요, 진짜. 물이 좀 더 빠졌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기다리면 나올 수도 있어요. 야, 보이지. 나오잖아, 이렇게. 아, 이렇게 나옵니다. 형님, 몇 년생이시죠? 진짜네, 21살. 안 말할게. 수이다, 자. 어, 그렇진 않아요, 형님. 와, 임세. 아, 정작 하진다. 이거는 야. 근데 참소라가 아니네요. 다른 종류예요. 아, 근데 파인님 아까 전에 분명히 웃을 때 웃고 계셨는데 표정이 안 좋으세요. 아, 걔 X 같았어요. 정답이에요, 여러분. 항상 생물 유튜버들 실패가 많기 때문에 하나도 록 같지 않습니다. 그냥 이 영상은 단지 외장하드로 들어가서 저 혼자 볼 뿐이에요. 바카지 나왔습니다, 바카지. 너무 작아요. 먹으면 안 되는 사이즈의 바카지입니다. 어? 소라예요? 어? 아. 바카지. 커요? 형님, 바로 잡아주세요, 손으로. 바로 잡을 거야, 나는. 아! 오. 아! 아! 야! 너무 작다. 지금까지 이런 거 드셨어요? 이런 거 내가 집에다 어항 놓고 키울까? 이 정도 사이즈 괜찮나? 키우세요, 형님. 와이퍼 털어볼까? 들어가. 아까 제가 놓친 바카지. 비바. 율리에스 구독 취소. 자, 여러분, 바카지 죽은 거 발견했는데 저렇게 색깔 보면 보라잖아요. 저걸 보라돌이 바카지라고 합니다. 탈피 껍질도 아니고 살아있는 게 죽은 거예요. 자, 이것도 율리에스 형님 보시면은 예, 바카지 하실 거니까 바다로 돌려보여줄게요. 저 멀리 꺼져. 아, 형님. 뭔데요? 저희 사장님 어디세요? 편집자입니다. 짜장면을 시켜줘요, 진짜. 짜장면을 시켜달라고요, 그러니까. 소라 한 마리 잡으면 시켜드릴게요, 형님. 어, 알겠습니다. 뭐야, 형님, 뭔데요? 내가 좀 큰 놈 아니야, 한입 소라. 아, 나쁘지 않아. 아, 저 큰 놈이죠, 큰 놈. 포인트 있어요? 포인트 있어, 포인트. 아, 갑시다. 한번 보여주세요, 형님. 아, 한입 소라. 어, 이 정도죠, 한입 소라. 어. 아니, 저 큰 거 있어, 큰 거. 사람들이 저로 가고 있을까? 아,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형님이랑 일하다가 힘들면 연락하세요. 저 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왜 가야 해? 짜장면! 아, 좀 아쉽다. 이거 짜장면 안 돼요? 아, 이거 안 돼요. 좀 더 가요. 이거 아. 한 두 배. 야, 좀 큰 거 하나 바뀌었는데. 제발 살아있는 거 부탁이야. 제발. 우와! 나이스! 우와! 득템! 나이스! 형님! 잡으셨어요? 큰 거. 우와, 뭐야! 형님! 저거 잡았어요. 저거 잡았어요. 자, 이거 놓아주고. 얘 놓아주고. 싸가야 다 다른 사람 있거든요. 못 잡으시게 다. 요 정도 오케이. 큰 거 한 마리만요. 와, 얘는 좋다. 아, 야! 나이스, 떡! 아니, 형님, 같이 가요, 같이. 좀 어려운데 하나 있거든? 어려운데? 에 조심하세요, 물 사세요. 어디? 안 보여. 잠깐만. 어, 뭐야? 아, 여기도 있네, 여기, 뭐야? 여기도 있네. 아이씨. 들어가라. 아, 이렇게 있다. 이렇게 붙어 있구나. 이렇게 큰 것도 붙어 있는 거예요? 어, 기다려, 내가 볼게. 와, 진짜 큰 거 잡고 싶다. 우와, 이거 크다. 이야, 들어가라. 저는 바닥에 뒹굴러 있는 줄 알았는데, 물에 많이 붙어 있네요. 포세이도이네. 왜? 우와, 잠시만. 코. 어디? 꼬리! 어, 안 돼! 괜찮아, 여기야! 이야, 저, 잡아주세요, 형님. 으쌰! 야, 사이즈 좋다. 들어가라. 형, 짜장면 먹을 수 있어요? 잡았는데 놓쳤어요, 지금. 어떻게 소라를 놓쳐요? 그럼 여기 밑에. 자, 오케이, 나이스. 여기 밑에 많이 붙어 있구나. 형님, 지금 율리 형님 짜장면 한 15인분 했어요, 형님. 좀 나눠주세요, 나눠주세요. 제 집 얼마나 먹나? 제 와이프 좀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 오케이. 바다 원숭이구만. 물이 오늘 상당히 많이 빠진 날이에요. 마이너스 날인데 요런 날에 이제 소라가 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오, 이 개 리벌레 끼고. 저기 암무르블 가사리라고 유해동물이에요. 유해동물. 예, 저쪽에 말려 뒤져야 돼요. 와, 크다. 잡아줘야 돼. 방금 2도 펌핑. 이야, 사이 좋다. 왜? 우와, 설마. 형님 빨리 기 올라와. 어디서? 이거 설마 있으면 이거 한번 치우세요. 저 훈이 형 스틸 온다. 딴딴딴딴딴딴 따라라. 형님, 짜장면 못 먹습니다, 오늘. 싫어요. 이 정도도 여러분 먹기 좋아요. 사실 이제 막 더 큰 사이즈도 있긴 한데, 이거는 물이 좀 더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아. 들어가라. 바로 옆에 보면은, 바로 옆집에. 또 있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죄송한데, 정신병자랑 찍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 저희가 오기 전에, 헌터파
형님한테 기 빨릴 것 같다고 했는데 스스로 기를 빨고 있는 것 같은데? 율리 형님이 안 나올 때도 조용히 합니다. 저렇게 나오면 이제 하면 하시는데 사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저러고 ASMR 들으면서 하나 갑니다. 짜장면 먹나요? 아, 애매한데. 아, 애매한데. 피디님한테 한번 맡겨볼게요. 어때요? 형, 오늘 긁는 것 같아요, 짜장면. 탁! 또 여기. 오! 여기. 과연. 자! 나이스! 오, 야, 아니, 피디님 좋아. 야, 그걸 나를 위해서 짜장면. 피디님 좋아, 진짜. 야, 얘가 6개월 좀 따라다니더니만 이 새끼 좀 배웠어? 그래서 어? 제가 지금 스카우트 중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 오. 진짜로? 잡아. 문 나요! 형님, 빨리 잡아요. 문이 형이 잡니다. 와, 나이스! 제일 크다! 방금 주순대에서 옆에 있었어! 이거 진짜 좋은데, 이거 너무 먹을만합니다. 들어가라. 우리 훈이 형. 야, 아무로. 이거 테스트해봐야겠다. 형님, 헤르진 유튜브 하면은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종류 이름이 뭘까요? 버블스타! 버블스타! 아무로 불가사리하고 생태의 교란종이기 때문에 무조건 형님 밖으로 던지셔야 됩니다. 주마, 이 새끼! 아니, 어찌하고, 밴딩하고, 이렇게 싹 그대로 근육 봐라. 훈이 형, 짜장면 먹으려고. 참고로 여러분, 형님이 헬스를 5년 한 몸입니다, 지금. 형님, 아, 참된 유튜버입니다. 훈이 형, 걸리적거리가 잠깐 나왔어요. 와, 이거 있으면 대박. 이거 있으면 대박. 여기 제일 커. 나이스요! 와! 짬입니다, 짬. 아니야, 내가 아까 지나가서 봤는데, 야, 드디어 짬. 감탄 다 해놓고. 몸을... 자, 들어가라. 뭐야. 야, 이씨. 야, 더 커. 형님, 제가 PD님 데려가겠습니다. 아, 너무 잘하네. 여러분, 저 잠깐 본 거야. 왜 스토라냐. 들어가라. 던져주세요, 형님. 방생. 피디님이 잡은 게 제일 커, 오늘. 지금 약간 삘 받았죠, 솔직히. 아, 이거 제가 하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그래, 본인이 찍어, 그냥. 연락 드릴게요. 왜요? 아니, 그런 거 안 좋아. 이거. 커요? 오! 있으면 대박. 우와, 미쳤다. 우와, 진짜. 아이씨, 진짜 개잘해. 형님. 내가 또 아까 전에 가까워졌다고 말한 거 그거.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상도덕이 없지. 그거 아까부터 쳤다고 못나니까 내가 실패하더니 이게. 들어가. 야, 이거. 거짓말. 이거는 우와. 진짜 아무나 웃지 않는 거야, 이거. 우와, 이거 진짜. 역시, 짬. 와, 한번 뽑아볼까요? 우와. 우와. 진짜 시그니처. 개인적. 제일 크다. 역시, 짬은 모닝입니다. 아이, 부끄러워. 그럼 말해. 진짜 이거는 밖에 나와 있는 죽어 있는 사이즈예요. 들어가라. 나와도. 이게 처음에 되게 절망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물이 다 빠져야 나오네. 지금 최고 사이즈 누가 잡은 건가요? 아, 형님이 잡은 겁니다. 아, 부끄럽구만. 야, 나 찍으래. 아니, 안 찍어주고 혼자 하고 있는 게 개웃겨. 무슨 어디 동굴에 사는 동물 같아요, 형님. 와, 뭐야, 엄청 많네. 그거 제 랜턴이잖아요. 어? 이거 수중 랜턴 아니죠? 예, 아니에요. 괜찮아, 형이 하나 사줄게. 저 유튜브 벌써 많이 넣습니다. 주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주작. 마! 가수 맞습니다, 여러분. 가수 소울 훈이 시선 많이 들어주세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형이거든요.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너무 친절하게 다 베풀어준 최고 형입니다. 자, 여러분, 저기 안에 개 록 같은 불가사리가 하나 있거든요. 자, 보이시죠, 여러분. 저게 제가 봤을 때는 거미 불가사리의 종류 같은데 너무 징그럽다. 서해에서 해루질 하다 보면 가끔 보이는 불가사리입니다. 야, 너는 살았니 뒤졌니? 제가 봤을 때는 뒤졌습니다. 왜냐면 박하진의 앵간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있지가 않아요. 물속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살아있다, 씨. 자, 이런 애들을 바다로 방생시켜주겠습니다. 그리고 안캐는 되도록이면 방생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이 박하지가 집게 힘이 정말 셉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물리면은 진짜 악소리도 안 나오고 그냥 씨부러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소리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방생! 형님 왔어요? 드디어? 할 수 있어? 와! 와! 씨 뭐야? 아, 씨! 와! 대박! 와! 보라가 한 마리 없어졌어요. 그래, 알고 있었어요. 이제 돌아갈까요? 없을 것 같아요. 형님! 걸리는 사람 부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불러요? 되게 여러분 오늘 생각보다 많이 잡았거든요. 처음 했을 때는 저 진짜 많이 못 잡을 줄 알고 한 3마리만 잡으면 좋겠다 했는데 한 20마리 가까이 잡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쯤 잡고 바로 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이야, 많이 잡았어요. 부어볼까요?
많은데요? 23마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 요거 이제 형님이 잡으셨죠? 아, 무슨, 에이. 아니에요? 아, 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왜 이렇게 저러요, 형님? 나는 한, 뭐야, 50마리 되는 줄 알고 나온 건데, 20몇 마리? 근데 솔직히 처음에 좀 쫄렸죠, 솔직히. 두 번째로 큰 게, 이게 또 우리 곧 직원인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요거 가져가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우리 형님도 고생 많았고. 아, 우리 PD님은 뭐, 이제 자주 볼 거니까. 집에 가, 빨리 퇴근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참소라를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바로 이 녀석이 참소라입니다. 지금 사이즈가 나쁘지 않아요. 준수한데 사실 이 참소라가 정말 크면은 손바닥보다 더 커지는 게 참소라예요. 근데 이런 애들은 정말 깊은 바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운 좋아야 해루질할 때 볼 수 있는 거고, 보통 잡으시는 소라들이 다 이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자, 그래서 육아에 지친 은혜한테, 은혜가 원하는 거를 조금 요리를 해서 은혜한테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은혜도 뭐 먹고 싶어? 나 소라탕. 소라 소면무침을 만들어서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은혜 의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만들고 싶은 거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지. 근데 너 근데 너무 지쳐있다 지금. 곰팡이 분한테 한마디 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진심인데? 라온이가 사실 제가 한바탕 울고 은혜가 달래주고 저는 이제 요거를 세팅하느라 잘 못 도와줘가지고 기운이 은혜가 되게 많이 빠진 상태예요. 요때 소면 같은 거 바로 입에 찹찹찹찹 쳐넣어주면은 은혜가 더 좋아하거든요. 여기서 안 웃으면 편지? 아닌데? 이제 편집 안 돼. 자, 일단 요 소라를 한번 깨끗하게 씻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씻냐면요. 물이야! 알지? 아니, 오빠 쪽쪽이 치워. 하나, 둘, 셋! 물이야! 요 정도 흐르는 물에 안쪽 있죠? 여기를 칫솔 같은 걸로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통째로 삶는 거기 때문에 위에도 이렇게 싹싹싹싹싹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얘네가 바다에서 모래 같은 게 많이 등에 붙어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모래 많이 씹히잖아요. 그런 게 제대로 세척이 안 됐을 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이렇게 세척을 해줘요. 자, 요런 식으로 여기 있는 애들 싹 다 목욕하러 가자. 자, 여러분, 이렇게 싹 다 씻고 왔습니다. 씻고 왔는데 얘네를 찜기에 찌는 게 아니라 요런 냄비에다가 싹 다 넣고 그냥 끓여버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은혜의 외침이 필요합니다. 하나, 둘, 셋. 워터야! 스탑. 왜 화가 났어? 아니, 왜 자꾸 나 시켜? 나 힘 없는데? 냄비 킥! 그리고 바로 구! 은혜야! 구! 기분 안 좋아도 한번 해줘! 구! 구만볼! 여러분, 아까 싸운 거 아니에요. 은혜가 힘들어서 그런 거지? 말 안 걸었으면 좋겠어? 말 걸지 마, 새끼야. 라온이 여러분, 의상으로 방에서 자고 있어서 제가 말을 편하게 하는 겁니다. 말 걸지 말라길래 이렇게 한 거 알지? 아, 말 걸어서 미안해. 말 안 걸게, 말 안 걸게. 여러분들도 말 걸지 마세요. 너도 눈빛 한번 그럼 보내줄래? 자, 여러분, 물이 끓기 전에 소라만 넣는 것보다 하나를 딱 추가를 하면은 정말 더 맛이 풍미가 있다고 합니다. 된장. 왜 말 걸어? 어떻게 알았어, 근데? 척 보면 척이지. 된장을 한 큰술 정도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풀어줍니다. 이렇게 두고 한번 쫙 끓여주면 돼요. 근데 초점이 잡혔다 안 잡혔다. 아, 이거 액정에 뭐 묻었을 수도 있어. 은혜야, 너 이렇게 좋아하면서 왜 현실에서는 도대체 안 해주는 거야? 이게 좋아하는 걸로 보여? 아니야? 웃으면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난 그렇게 살아왔는데? 눈치가 존나 없네. 저렇게 기포가 살살 끌어올리려고 하면은 저기 소라를 띠리리리리 들어가 버려. 저렇게 싹 다 넣고 여기다가 이제 또 넣어줄 게 있습니다. 야라. 맞춰봐. 김치, 우유. 김치, 우유를 왜 넣어? 지르르르. 자, 그럼 요거를 살짝만, 요 정도만 딱 넣어줄게요. 저렇게 소라를 한 13분 정도 끓여주고 끓이는 동안에 소면에 들어갈 소스를 한번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먼저 로추장 감대로 그냥 때려 넣는 거예요. 다음은 다진 마늘인데 다진 마늘을 또 티그스로 하면은 은혜가 또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하나, 둘, 셋. 다틴 타틋. 진짜 잘하네. 아, 알겠다. 너 약간 이런 단순한 것들 있지. 요런 거는 너 아마 잘할 거야. 다진 마늘 들어가라. 자, 그리고 다음에 소스에 감칠맛을 내주는데 매실액입니다. 매실액 조금 어렵잖아. 하지만 은혜는 이런 딱딱딱 된 단어를 할 수 있거든요. 기억합니다. 하나, 둘, 셋. 캐키캐. 잠깐만. 잠깐만. 네가 진짜 캐캐거린다는 느낌으로 한 거야? 캐키캐. 매실액은 두 큰술 정도. 자, 그다음에 식초인데 이것도 약간 치극기억. 치극하자. 하나, 둘, 셋. 식초. 오. 기억. 하나, 둘, 셋. 키코. 오, 티극. 하나, 둘, 셋. 티코. 식초 소량 딱 넣어주고 다음 설탕인데 진짜 내가 어려운 거 하나 찾았었네요. 이응. 하나, 둘, 셋. 어항. 얼앙. 네가 나한테 해봐. 그러면 난 다 할 수 있어. 아무거나. 에이. 알파벳으로 하는 게 어딨어. 설탕도 좀 많이 넣어줄게요. 왜 달달한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은혜가. 자, 그다음 바로 소스 한번 먹어볼게요.
쇼벤! 원래 손등 같은데 올리지 않냐? 뭐 괜찮은데? 뭐라 해야지? 너 빨아볼래? 아니 아깝다. 되게 달달하고 짜지 않고 진짜 역시 여러분 매뉴얼대로 넣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감대로 넣으면 나중에 요리하기가 점점 더 편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소스 만들어 놓고 소라를 계속 끓이는 동안 소면을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워터야! 왜 안 해? 왜 말 걸어 근데? 미안해 워터야! 닥쳐! 냄비에 팅! 그리고 바로 딩딩딩딩 777 은혜 777 지만볼! 잘했어. 여러분 타임 은혜를 위한 요리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은혜가 지금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셰프 아 우리 또 우리 셰프님이 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셰프님.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 이제 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불 끌 때는 무슨 멘트를 치지 않나요? 빨리 빨리 턴 오후 이런 느낌이구나. 무거워. 여기다 버릴게요. 네. 자 요거를 찬물로 한번 싹 헹궈줄게요. 이제 그거를 다시 여기로 가지고 와주세요. 자 아니요 은혜씨 이게 젓가락으로 빼려고 하면 사실 미스가 많이 날 수도 있어요. 저기 포크대가 하나 빨아놨거든? 그렇지 빨아놨다고? 입으로 다 빨았어 어제 먹었던 거. 아니 장난이잖아 아이씨. 여기 끊는데요? 아니 나한테 묻지 말고 너가 알아서 이제 해주면 돼. 니는 다 열심히 보고서 했잖아. 죄송해요 여러분. 죄송해요 오늘 너를 위한 건데 정말 좀 다툼이 있네요. 일단 빨리 그 소면을 넣어주세요. 그게 지금 몇 인분이라고 생각하죠? 1인분이요. 자 이렇게 넣고 좀 줄일까요? 네네 줄이세요. 몇이에요 지금? 3이요. 3 빨리 잠만 볼. 이제 뺄게요. 네네네 잘했어요. 어차피 여러분 저기 안에 엉덩이가 있는데 저 엉덩이가 아직 안 나온 거거든요. 이걸 이제 앞에 이 대가리는 꼭 떼주셔야 돼요. 저거는 먹지 못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나왔습니다. 궁금한 게 끝까지 한번 이렇게 딱 따주면 안 돼? 알았어. 지금 엉덩이 말고 다 잘려 나오거든요. 자 있어? 나왔어? 아 나왔네요. 저 끝에 있는 초록색깔 있죠? 저거는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떼주세요. 왜냐면 럴사를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많이 먹으면. 근데 고소하게 드시는 분들은 소량만 드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은혜가 싹 다 소라로 놔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 다 했는데 여기서 손질이 사실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들어야 돼. 뭔데? 너 바다 소리 몰라? 같이 들어야 돼 바다 소리를? 아니 너 혼자. 이거 드라마 그거 아니야? 너의 시간 속으로 상견 너의 사랑이 아니라도 한준이 한준이 사이코 만났어. 저기 은혜야 미안한데 이 소라 안 닦은 거지? 내 귀에 지금 소란물 개 흐르고 있는데 이거 괜찮아? 귀에서 개 맛있는 냄새 나네. 상만이가 오늘 핥아줄 거야. 상만이 비브리오 폐혈증. 여보 면 지금 딱 좋다 그지? 그렇다. 그렇다. 저거를 이제 찬물에 잠깐 담가줄게요. 그래 그렇지. 워터야. 자 찬물에 저렇게 조물조물 은혜가 더러운 손을 해줄 거예요. 은혜야 살살해. 너 너무 감정 실렸다. 은혜야 뭐네. 자 이제 요 소라가 여기서 손질이 끝이 아니에요. 이 소라라 함은 안에 침샘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샘이 뭐냐 바로 독샘이죠. 그래서 이거를 많이 먹게 되면 또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독샘을 칼로 소라를 반을 잘라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안을 포대기를 할 때가 왔고. 알았어 라온아 잠시만. 또 따끔방간 느낌. 자 이제 가운데를 한번 쫙 잘라봐. 자 이렇게 한번 딱 자르면은 가운데 이거? 그렇지. 그런 이상한 것들 있지 은혜야. 그런 거 손으로 싹 다 빼. 잘 뺐어. 이런 식으로 다 빼줘야 되는 거야. 안 빼면은 쓰고 맛도 없고 배도 아픕니다. 친구들 앞에서 이런 거 좀 자랑해. 해산물 먹으러 가면은 모르고 그냥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안 해본 사람들은 전혀 모르잖아. 근데 여기서 만약에 너가 해박하게 지식을 알려준다고 생각해봐. 지금 친구들 앞이야. 너 어떻게 할 거야 설명. 여기에 침샘이 있거든? 이거 봐봐. 이게 침샘이. 와 진짜 찐따들끼리 모여있는 거지 지금. 마치 그런 상황이었지 그치? 그러면 이제 좀 일진무리에 너가 초대가 된 거야. 이제 너가 찐따지만 일진인 척 한번 소라에 대해서 설명해봐. 자 하나 둘 셋 액션. 아이씨. 야 김은혜 그거 왜 빼? 뭔데? 아 이거 X봐 존나 맛없어. 이거 먹고 나 그때 배 개아팠잖아. 잘한다. 이 새끼 죽일 뻔했다니까. 마지막 상황 가자. 넌 일진인데 찐따들 앞에서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하나 둘 셋 액션. 은혜야 이게 뭐야? 이거 왜 반 잘라? 나 통 토라 통하는데 꺼져. 그냥 궁금한 건데 혹시 알려주면 안 돼? 너 죽여버린다. 아니 은혜야 잠깐만 이게 미쳤냐 진짜로. 너무 걱정적인데. 아니 적당히 해야지 무슨 두 마디 했는데 죽여버린다고? 나 못해. 그럼 여보가 해봐. 찐따지만 일진 무리에서 같이 놀고 싶어하는 일진인 척하는 찐따야. 넌 일진 연기해줘야 돼 나한테. 야 저 새끼 봐봐. 너 뭐하는 거냐? 뭐 이 새끼야. 이거 그 소라 하고 있잖아. 소라 이거 침샘 빼야 돼 아니면 돼요. 너네 다 뒤져 임마.
나 1진 연기 못하겠어. 자, 여러분, 이렇게 소라 손질이 다 됐으면은 이제 소스를 부어줄 거예요. 부어봐서 하고 섞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줄게요. 저는 사실 생각은 싹 다 넣고 그냥 다 비비려고 했거든요. 근데 은혜는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소면 해가지고 오씨 뭐야 오 개못하는데 진짜로? 와 진짜 개못한다. 손으로 하는 거 맞아? 맞아, 손으로 한 거 맞아. 아이디어는 좋았어. 실력은 형편은 없지만 가야야야야. 아니 뭐 주먹밥이구나.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섞어? 응. 자, 이렇게 조금 섞어가지고 여기다가 참기름 좀. 오오오 빨리 빨리. 이야 오이야. 왜 이렇게 맛이 없어 보이네. 그 이유가 있어. 그냥 바로 이게 빠졌습니다. 레. 아우 맛있어 보이지? 자, 먼저 먹어볼게요. 처음에는 싱거워. 뭐가 더 필요해요 여러분? 요새 기성식품이 잘 돼서 제가 랄로리리렴 요 정도? 먹을래. 와 달라? 역시 여러분 대기업의 힘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소라랑 딱 해가지고 먹어봐. 쭈쭈. 나 왜 또? 내가 먹을게. 처음에는 너무 달달하게 맛있는 줄 아네? 초베르야. 뭔데? 소라가 달아. 그치? 소라가 달지? 저도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맛있어? 무슨 맛인지 말씀드려줘. 소라 맛? 뭘로, 라오나, 뭘로 엄마, 얘 뭐해? 다. 아, 자고 있어? 미안해, 라오나. 잘 자. 이 소라가 진짜 달달한 맛이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뿔소라보다 이게 더 맛있어요. 제주도 뿔소라 엄청 유명하잖아요. 근데 비싸기도 하고. 근데 저는 참소라가 더 맛있습니다. 초베르. 무슨 맛이야? 소라 맛이지, 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 여기 뒤에 있는데. 자서 여기. 안 돼.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희도 근데 어느 정도 조금은 고쳐야 돼요. 욕하는 거를. 어떻게 고쳐볼까? 하면은 뭘 하자 우리끼리. 돈 주는 거야? 아니 뭐든. 돈 더럽게 안 주네. 돈 진짜 안 주는 그런 사람 만들지 마. 내기한 거 있죠?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저번에 은혜가 저한테 스쿠터 사주기로 했거든요. 너 그거 지켰어? 너도 안 지켰잖아. 너도 할 말 없지. 니는 진짜 지금 100개 중에 다 아무것도 안 지켰어. 니는 한 개 중에 한 개 안 지켰으니까 너도 100% 안 지킨 거잖아. 그리고 내 현금 가져가지 마. 네 현금 그거 우리 아빠가 준 거잖아. 화해하자. 화해해. 졸업졸업. 밝게 해. 그래야 화해되니까. 가스라이팅 오지네. 여러분 이게 싸우는 게 아니라 대화를 이렇게 합니다. 은혜야 먹어. 치르치르. 그렇지. 화목한 가족. 야. 영상 끝.